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균 팀장님. 네. 자, 현대자동차의 폐 배터리 사업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관련주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은 대기업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폐배터리 사업에 이제 진출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건데, 이 결국 테마에 남아있는 것보다는 결국 이제 전방업체가 이끌어주게 되면서, 그러려는 낙수 효과가 나타나줘야 어쨌든 산업으로 발전이 되게 되고, 주가 상승도 좀 탄력적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테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테마이기 때문에 반짝 반대로 끝이 나는데, 어쨌든 뭐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앞으로 이제 좋은 일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 이전 이슈에서 간단히 좀 짚어보게 되면, 이 현대차 그룹이 그 폐배터리 TFT를 신설을 하게 되면서 사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교체나 폐기 대상인 폐배터리를 ESS로 재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원자재를 추출하는 재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차 그룹 전체적으로 이런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서 이런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원자재 추출이라든지 그리고 뭐 재사용에 대한 이 가이드를 잡게 되면은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폐배터리 운반 용기를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개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수혜가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폐배터리 그 재제조 거점을 구축을 하게 되면서 이 최상위 품질의 폐배터리, 그러니까 조금 출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출력 상당히 높은 그래도 이 신품과 비슷한 이런 고품질의 폐배터리가 있다라면 또 재제조하는 쪽으로도 이제 현대모비스가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어쨌든 이 원자재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뭐 도시광산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이고 뭐 폐배터리 재활용 이런 얘기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관련주가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MPC라는 종목이 현재 15%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파워로직스가 4.5% 정도 강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일단 MPC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차 배터리 운송용기 특허를 현대글로비스와 공동 출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대차와의 연관성 그리고 현대글로비스와 의 연관성이 좀 상당히 높은데 그런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는 상승 탄력이 가장 크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현대차 관련해서 폐배터리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현대글로비스뿐만 아니라 또 MPC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ESS 제품 생산이란지 상업화에 대한 부분들을 현대차 그룹과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MPC 대비해서도 그 파워로직스가 상승폭이 좀 낮은 것은 아마 이제 시장에서도 현대차 그룹이었던 폐배터리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좀 더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좀 대장주 역할을 파워로직스가 했었는데 저희 MPC가 새롭게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좀 2등으로 밀리는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지트로닉스라든지 영화테크도 있는데 뭐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를 재사용을 하게 되면서 태양광 발전 설비 ESS 기술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영화테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와서 좀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폐배터리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대차 관련해서는 뭐 탑픽으로 MPC 그리고 파워로직스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폐배터리 사업과 관련해서 종목으로는 MPC, 파워로직스 등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 팀장님께는 조선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선주가 수주 특수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낙폭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주 특수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또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지금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못 잡으신 분들에게는 좀 신규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최근에 좀 통계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6월 달에서도 점유율이 60%를 넘어가면서 한국 조선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기사가 좀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LNG 운반선 같은 이제 고부가선의 어떤 선종에 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6월에 세계 선박 발주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약 60% 좀 증가를 하면서 416만 CGT가 좀 나왔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256만 CGT를 좀 수주를 하면서 약 62% 지금 수주를 했죠. 중국 같은 경우는 27%에 좀 해당하기 때문에 중국을 좀 압도적으로 좀 따돌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 상반기로 늘린다 하더라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 LNG 운반선이 한 89척 정도가 지금 이제 발주가 됐는데 그중에서 71%에 해당하는 63척을 좀 수주를 하면서 거의 뭐 수주 실적 자체도 지금
중국 자체를 좀 압도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NG 운반선에 상당한 좀 기술력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카타르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판단에서 제가 볼 땐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조정심하다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조선가 지수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신조선가 지수 같은 경우는 161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2020년 12월 이후 19개월째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이런 힘든 시장에서도 하나의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최근에 또 이제 어제 좀 공시가 나왔죠. 현대중공업 그룹 조선의 좀 중간 지수죠.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한 10척 정도 LNG 운반선을 수주했다고 좀 공시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뭐 LNG 운반선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수주가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제가 볼 때는 실적으로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하면 조선 섹터 같은 경우 현재 상황에서는 재무제표가 좀 적자이긴 합니다만 2023년 정도 되면 흑자로 좀 빠르게 전환될 수 있다는 점, 이런 기대감이 일단 주가에 좀 선반영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부터 좀 차분히 모아갈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현민 팀장께서 간결하게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조선주는 조정을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볼 텐데요. 시간 관계상 조금 짧게 듣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공약주는 삼성물산입니다. 최근에 큰 폭의 좀 낙폭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주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세 가지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잘 아시겠지만 그 사우디 네옴시티 수전이 이제 본격화가 됩니다.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게 터널 공사를 그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해서 이제 수주를 받은 상황인데 이게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지금 건설계 쪽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결국 건설주도 여기에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카타르 LNG 수출기지 건설 공사를 단독으로 장래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 2025년 정도 완공 예정인데 앞으로 LNG 관련돼서도 아마 좋은 소식이 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원전입니다. 원전의 시공은 건설사들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물산은 특히나 그 SMR 쪽으로 이제 사업을 강화를 합니다.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 이제 SMR 관련해서 이제 사업 협력을 진행하고 이제 동유럽 시장을 공략할 예정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옴시티, 그리고 카타르, 그리고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원전 이쪽으로 모멘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매수가는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3만 5천 원이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6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삼성물산 건설과 원전 테마주로 두 군데 다 묶이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물산 관심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현민 팀장님. 예, 저는 오늘 조선 기자 쪽에서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HSD 엔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세계 2위에 저속 엔진 시장 점유율 한 평균 20%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대우조선해양이 수주를 받으면 한 7에서 80% 정도 지금 엔진을 수주받는 약간 구조적인 어떤 수혜가 좀 예상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선박 엔진 같은 경우는 선박 전체의 어떤 매출 인식보다는 좀 빠르게 납품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주보다 좀 실적 턴어라운드가 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좀 기대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최근에 좀 고마진 수주도 좀 상당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작년엔 좀 미스가 나긴 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고 내년에는 좀 한 자릿수의 어떤 영업이익률이 좀 예상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에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수 밴드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전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7,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1,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HSD 엔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